삼양 맛샵에서요 택배가 도착했어요. 따라란. 와, 이게 뭐야? 5월 13일날 출시한 삼양 비빔면이에요. 너무 패키지 이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삼양 비빔면이 두 봉지나 왔고요. 꿀맛 삼양 라면. 국내산 아카시아 꿀이 들어있대요. 왠지 매콤 달달할 것 같은 그런 맛일 것 같고요. 귀여운 꾸미기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겠네요. 조립 방법 나와 있어요. 조리 방법대로 저는 한번 조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요렇게 조리 방법 있고요. 한 봉지에 4개가 들어있고요. 색상도 너무나 예쁜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꾸미기 스티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름에 이렇게 야자수 이런 것들 아이들 스티커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재미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 뒤에도 붙여도 되고 붙였다 떼어놔도 자국이 남지 않는 리무버 스티커래요. 너무 좋은데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비빔면 요리할 거예요. 계란도 진기에 한번 삶아볼게요. 비빔면 색깔, 면 색깔이 되게 예뻐요. 오, 뭔가 면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자, 면을 한번 꺼내볼게요. 아주 심플해요. 면하고요. 이렇게 소스. 물이 끓는 동안 저는 그 사이에 조금 야채들을 조금 썰어보려고요. 이왕이면 야채들과 함께 먹어주면 좋잖아요. 약간 매콤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청양고추도 같이 겸해서 준비. 케일하고 상추하고 이런 거 이렇게 뜯어서 준비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 계란도 완성. 오, 제대로 반숙 제대로. 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3분 정도 끓여볼게요. 보글보글 잘 익고 있습니다. 공중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더 잘 익는다고 하거든요. 찬물에 헹궈줍니다. 와, 쫄깃해져라. 면 색깔 너무 예뻐요. 면은 다 이렇게 삶아졌고요. 이제 양념장을 넣어볼 건데 조절을 해서 넣어볼 거예요. 객장 소스를 이렇게 넣고 됐죠? 일단 비벼보고. 아, 벌써 냄새가 예쁜데. 오이도 올리고 계란도. 오,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두 개 더 올려요. 그리고 고추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야채도 같이 먹으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아, 맛있겠죠? 엄청 맛있겠죠? 자, 삼양 라면 유명하잖아요. 삼양에서 비빔면이 나왔어요. 비빔면. 자, 삼양 비빔면 어떤 맛일지 제가 한번, 저 먹방 엄청 잘하잖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때깔 한번 보시겠어요? 때깔? 이 때깔 한번 보시겠어요? 하, 맛있겠죠? 쫄깃쫄깃한 이 면발. 아, 벌써 침 고여요. 침 고이고.
돌려 돌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꿀이 들었대요. 비빔면에. 많이 짜지 않고요. 너무 시큼하지도 않고요. 꿀이 들었다고 하니까 달 것 같잖아요. 많이 달지 않아요. 막 인위적으로 단 느낌도 아니고요. 저 원래 단맛 되게 싫어요. 단맛이 굉장히 고급진 맛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파프리카 추출물이 들어있고 태양초 고추장, 사과 농축액, 고춧가루, 배 농축액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건강하게 단맛이 난다라는 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여름에 비빔면 많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비빔면 막 땡겨요. 삼겹살이랑도 먹고 만두랑도 구워서도 먹고 여름에 또 시원하게도 많이 먹잖아요. 비빔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양 비빔면 저도 많이 애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